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예뻐서 구매한 릴스 쇼츠에 자주 나오는 키보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릴스나 쇼츠 보다 보면 지나가다가 이런 키보드 보신 적 있으시죠? 키보드가 굉장히 깔끔하고 소리도 도각도각하고 이렇게 LED가 지나갈 때 각인된 글자가 보이면서 예쁜 그런 키보드 요즘 많이 보이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키보드는 어디서 사느냐? 사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형태의 키캡만 구매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또 마냥 그냥 구매하는 건 아니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잠시 뒤에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이런 키캡이 적용되어 나오는 키보드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FL eSports의 CMK75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에도 키캡이 이렇게 되어 나오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이것만 아니라 요즘 굉장히 유명한 독거미 키보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옵션이 있고요. 이런 키캡을 우리는 측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측각은 키캡에 써있는 글자들이 키캡 위가 아닌 측면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키보드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가운데에 각인이 되어 있는 정각, 아무것도 각인이 되어 있지 않은 무각, 오늘 소개해드리는 측각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무각과 측각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일단 둘 다 보기에 예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글자가 각인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글자가 애초에 없으니까 지워질 일이 없다는 장점도 있고 다만 무각의 경우는 이름 그대로 아무것도 각인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특수문자 위치를 외우지 못한 분들에게는 사용하기 좋은 각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측각은 무각처럼 깔끔하고 예쁜 것은 같이 가져가면서도 측면에는 각인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한테는 보이다 보니까 사용하기에도 덜 불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가 지나갈 때는 각인된 것이 잘 보이다 보니까 그거는 또 그거대로 예쁘더라고요. 자, 돌아와서 이런 측각 키캡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리에 들어가서 키캡만 검색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컬러도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하늘색 그라데이션 측각 키캡도 보이는데 이거 뭐 국내에서 하늘 키보드? 이런 식으로 마케팅해서 엄청 비싸게 받는 것도 봤어요. 그냥 이런 키캡 사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저도 하나 약 $19에 구매했고요. 구매를 하면 이렇게 옵니다. 키캡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럼 키캡을 바꿔볼게요. 다른 걸로도 바꿔볼게요. 어때요? 꽤 예쁘죠? 근데 키캡을 구매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키보드가 몇 개의 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8키일 수도 있고 75키일 수도 있고 87키일 수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내 키보드가 몇 개의 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키캡 상품에 적혀있는 것처럼 그 키에 맞는 키캡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스위치가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입니다. 그래야 키캡의 종류를 좀 더 자세하게 고를 수 있거든요. 일단 정방향과 역방향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방향은 제조사 로고가 위에 위치하고요, 역방향은 제조사 로고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뽑아서 비교해보면 정방향은 앞쪽이 얇고 뒤쪽이 두꺼운 걸 볼 수 있고요, 역방향은 그 반대로 앞쪽이 두껍고 뒤쪽이 얇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의 위치에도 차이가 있는데 정방향은 LED가 아래에 위치하고 역방향은 LED가 위에 위치합니다. 왜 정방향과 역방향을 이야기했냐면 스위치의 방향에 따라 키캡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섭이란 키캡과 스위치 모양 때문에 누를 때 살짝 걸리면서 내려가는 현상을 말해요. 정방향은 앞쪽이 얇기 때문에 낮은 높이의 키캡을 사용해도 간섭이 없어서 키캡을 고르는데 좀 더 자유롭지만 역방향은 앞쪽이 두껍기 때문에 키캡의 높이에 따라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리 프로파일 키캡처럼 높이가 낮은 키캡을 사용하면 누를 때 살짝씩 거슬리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키캡 종류마다 다 높이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체리는 높이가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역방향 스위치에 사용하면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타건할 때 답답하다거나 거슬리거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키보드가 역방향 스위치다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OEM 프로파일 키캡을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보통 OEM으로 구매를 하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방향은 LED가 위에 위치해요. 그래서 이렇게 각인이 아래에 위치한 측각의 경우 LED가 위에 있으면 불빛이 약하게 보입니다. 정방향은 LED가 아래에 위치하니까 측각에서는 더 예쁘게 잘 보이고요. 측각의 경우는 보통의 키보드와는
구매는 반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키캡 구매는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귀찮다 그러면 그냥 키캡까지 알아서 다 나오는 완제품을 사면 됩니다. 새로운 키보드를 사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CMK75 같은 경우도 꽤 유명한 제품이고 실제로 한국에 정발된 제품도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이에요. 81키를 가지고 있고요, 볼륨 조절이 가능한 노브를 가지고 있고 1.1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여기에 움짤이나 이미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결 모드나 시계, 배터리 잔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윈도우나 맥에 연결하면 알아서 운영 체제를 맞춰서 잡아주고 각 OS에 맞게 알아서 키 배열을 전환해 줍니다. 연결 방식은 블루투스, 유선, USB 리시버, 무선 세 가지고 USB 리시버는 뒤에 보면 받침대 안쪽에 자석으로 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 소켓으로 많이 나와서 키캡을 바꿔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알리에 보면 스위치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저소음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구매해서 바꿔 끼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각각 선호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꿔서 사용해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키보드를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이 시내에 정말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수분들 꿀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도 되고 저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